지난해 정부의 식품 물가 인상 자제 요청에도 우유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지난해 우유값이 1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요. 올해도 이른바 밀크플레이션이 계속되지 않을지 우려가 큰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지수 기자. 네, 최지수입니다. 네, 우유값 구체적으로 얼마나 올랐습니까? 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유 소비자 물가 지수는 118.13으로 전년 대비 9.9% 오르면서 무려 10%에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인 지난 2009년 이후 14년 만에 최고 수준인데요. 지난해 10월 사료값과 인건비 등 원유 생산비가 오르면서 흰 우유용 원유 가격이 리터당 88원 오른 1,084원이 된 걸 계기로 업계에서 우유값을 일제히 인상한 영향입니다. 이에 따라 요구르트 등 발효유 물가도 12.5%로 42년 만에 가장 크게 올랐고 치즈는 20% 가까이 상승하며 15년 만에 최고치였습니다. 또 우유나 유제품이 오르면 연이어 식품 물가가 오르지 않습니까? 네, 지난해 큰 폭의 유제품 가격 인상으로 올해도 먹거리 가격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특히 이런 밀크플레이션이 계속되면 커피 프랜차이즈들은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기 마련입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원유 생산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료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지난해 같은 기록적인 물가 상승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는 게 업계 시각입니다. 하지만 수입 물가 변동이나 물류비, 인건비 부담 등에 따라 여전히 가격 변동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SBS 비즈 최지수입니다.